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4명인데요. 그중 2명은 감옥에 있거나 갈 예정이고 다른 2명은 이미 감옥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도 한때 국가 수반이었는데 수위를 입은 모습을 보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.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멀쩡한 퇴임 대통령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? 오늘 클로징은 씁쓸한 권력 마침표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A입니다.